전 세대가 맞붙게 되는데요. 이 두 팀 모두 우선 4강전. 자,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은인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정현, 양준석, 신동혁, 이원석, 신승민 선수가 나오고요. 자, 한양대학교 정재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우, 전준우, 김민진, 염재성, 이상현 선수가 나옵니다. 자, 현재 파란색 유니폼의 한양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 네, 또 상주에는 체육관이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열리는 곳은 연세대와 한양대, 한양대와 연세대 1쿼터. 자, 팀오프 출발. 곧바로 연세대의 공격으로 1쿼터가 출발합니다. 자, 곧바로 빠르게 왼쪽으로 연결. 곧바로 외곽 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싸움. 금이나 이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빼줍니다. 곧바로 쏩니다. 외곽 슛 성공. 석점. 자, 연세대학교 먼저 득점합니다. 신동혁. 1쿼터 21대 17로 한양대가 우선 리드를 가져가면서 끝냈었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11대 3 이렇게 8점까지 앞섰었거든요. 네. 자, 5초를 남겨두고 이제 본인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김민진 점퍼 실패. 마지막에 이상현 결국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한양대가 공격 실패는 했지만 빠르게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시도. 이번엔 성공. 김민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시승우. 김민진 림 맞고,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올려놓습니다. 자, 6대5 이제 때문에 지금 이제 수비 리바운드만 잘 잡아낸다 그러면 실점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외곽 슛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역 방어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드 공략이 쉽지가 않았고, 자, 공격 리바운드를 이정현이 가져왔고요. 신승민 왼쪽에서 쏩니다. 이번에도 외곽 슛. 자, 확실히 신동혁 선수 현재 5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노력 패스 골 및 리버스 득점합니다. 양준석, 신승민 점퍼 성공합니다. 8대15. 신승민 선수가 어제도 핸드오프 이후에 김민진 어렵게 패스 연결, 노력 패스까지 골 및. 자, 한양대가 연세대학교의 인사이드를 잘 한양대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템포 바스켓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염재성이 결승에 올라오고 이제 이번이 18년 만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2003년에도 연세대와 두 번 맞붙어서 결국 이제 준우승을 했었었거든요. 예. 18년 만에 똑같다고 볼 수 있고 2003년에 한양대 사례했던 선수는 이제 양동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2쿼터 시작한 자, 깊숙하게 그리고 어렵게 왼쪽까지 다시 바깥쪽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양준석 외곽을 꽂아넣습니다. 이상현 바깥쪽 빼줍니다. 아, 좋은데요. 표승빈 맞습니다. 리바운드 표승빈. 자, 한양대 빠르게 공격 진행해요. 피해내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이승우. 자, 수비 리바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도 이정현 스피드가 좋아요. 그리고 스텝 받고 표승빈. 아, 좋은데요. 표승빈. 자, 지금도 좋은 표승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승까지 올라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는 두 점 차. 빙글 돌면서 깔끔하게 성공. 자, 박준영이 돌아서 다시 바깥쪽. 이승우 볼을 놓칩니다. 아쉬운 턴오버 그리고 아웃넘버 상황. 연세대 공격 볼 받고 레이업 성공. 네. 자, 왼쪽 연결 이후에 골 및 박준영. 연세대가 바깥쪽 흔들면서 올라갔는데요. 오. 들어갑니다. 아, 지금 거리가 살짝 있었는데요. 김민진 선수가 이제 저 자리에서 슛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더블 클러치까지. 자, 곧바로 연세대 빠르게 공격. 그리고 6이상 올라갑니다. 아, 6이상 여유가 있... 자, 외곽에서 천천히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샷클락 2초 던집니다. 양준석 또 한 번의 석점 적중. 깔끔하게 클린샷으로 성공했던 양준석의 석점. 자, 골 밑 이번엔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골 밑에서 이제 2.2초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된 패턴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
자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쏩니다. 들어가네요. 이 쿼터 버저비터 김영준이 득점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2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28대 33 현재 연세대학교가 5점 차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양팀의 3쿼터가 자 연세대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양준 이원석 자 이성현과의 매치업 뱅크슛 성공합니다. 힘든 3쿼터가 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네. 득점 올려줬습니다. 다시 바깥쪽 김민진 파고들면서 좋은 패스. 자 골 밑에서 득점을 올립니다. 이성현 자 좋은 수비 그리고 한양대 역습 자 빠르게 그리고 김민진 외곽 슛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민진 변화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정현의 멋진 득점까지 자 스텝 다시 한양대의 공격 오른쪽에서 김영준 꽂아넣습니다. 아 오늘 김영준 선수가 2쿼터 종료 직전에 지금 파울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여기서 스틸 나옵니다. 신동혁 오른손 레이업 성공. 지금 염재성 선수가 조금 자 곧바로 타이트한 수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영준의 수비 우선 빠져나옵니다. 외곽 쪽 빠르게 왼쪽 완벽한 오픈 이정현 석점 놓치지 않습니다. 자 외곽에서 샤클락 3초 하이포스트 미들슛 들어갑니다. 결국 침착하게 득점을 올려준 신동혁 양준석 이정현 파고들면서 점퍼 성공. 자 어느새 점수를 12점 차까지 자 빠르게 연세대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리고 오른쪽 안쪽 파우드입니다.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지금 3쿼터에 뛰면 좀 노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같이 뛸 때 그래도 득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왼손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표승비 공격 리바운드를 또 한번 연세대가 가져옵니다. 빙글 돌면서 이정현 재차 시도 이번엔 들어갑니다. 한양대가 연세대 공격 이정현 정면에서 외곽까지. 아 이정현 선수의 3쿼터 활약이 정말 특히나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정현 그리고 한양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왼쪽 그리고 좌중간 안쪽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자 백보드에 맞고 들어갔다. 자 외곽에서 한 차례 흔들어 놓고 파고들면서 득점 마무리. 뛰진 않는데 그래도 중요할 때 또 득점 해줬습니다. 네. 자 공격 리바운드를 본인이 다시 가져왔고요. 결국 마무리 지었던 표승비. 아 스피드가 좋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안쪽 들어오면서 다시 바깥쪽 또 한번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어. 이번에도 이정현 패스를 내셨습니다. 네. 자 이승우 가져왔습니다. 하하.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이 꽤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부저 걸리면서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48대 60. 12점 차로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갖고 있는데 7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4쿼터에 1점이라도 앞선 팀은 뭐 이승우 득점 실패 리바운드 싸움 마지막에 연세대가 가져왔고요. 한 번에 길게 패스 연결 그리고 오른손 마무리 이원석의 득점.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긁어냈는데 우선 표승빈 쏩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지원 표승빈 두 자리 다 득점을 채웁니다. 네. 아 또 한 번의 스틸 그리고 오른손 득점 성공. 또 한 번의 불이기를 가져오는 한양대입니다. 연세대 공격 자 넣어주지 못하고 곧바로 쐈는데요. 이게 꽃입니다. 석점 적주 6-3 실책 줄여야 합니다. 자 한번 박성재가 따라가 봤는데요.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효승빈
외곽슛. 자, 표승빈 선수 역시나 가리지 않고 자,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유기상. 유기상 꽂힙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자, 공격이 이어집니다. 마운 패스. 자, 빙글 돌면서 득점 성공. 이승원 선수가 이제 발목이 안 좋아서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바깥쪽 어렵게 내줍니다. 이정현. 이정현 석점. 선수 지금 26번째 득점 갔거든요. 자, 표승빈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와, 끝까지 했었다면 지금은 실점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네. 우선 오른손으로 또 한번 마무리 짓는 표승빈. 팀 파울이 5개. 자, 골밑에서 볼을 뺏기는 듯 했는데 골밑 득점 만들어줍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왼쪽 빼줍니다. 신동엽. 유로스텝 엔드원입니다. 아, 신동 양준석. 2초 1초 오른손 득점합니다. 양준석 곧바로 한양대 공격. 표승빈의 패스 이어받고 마지막 마무리 이수구. 달부터는 좀 더 훈련에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신승빈의 득점까지 조정을 하면서 0.5초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적 올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제37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 상주 대회 결승전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71대 86. 연세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